근데 뭔가 환경도 되게 열악하게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도 좀 잘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동료들의 의미가 되게 남다를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동료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동료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을 그렇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말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혼자 꾸면 꿈인데 같이 꾸면 현실이 된다라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같이 모여서 계속 지금 그 꿈을 같이 꾸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근데 사실 각기 다른 회사지만 또 함께 사무실을 공유했었고 그러니까 약간 다른 의미의 세 분도 동료가 지금 되어가는 게 아닌가 이 스타트업 문화가 이게 나만 잘 될 거야 라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이게 잘 되신 분들은 또 뒤에 있는 후배 창업자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 안에서도 고생하는 걸 옆에서 같이 보니까 네 이건 꼭 알려줘야 되겠다 세 분이 이렇게 함께 이사를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의지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관계인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있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불안과 어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대표님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아요 네, 혼자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게 좋을지 했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공항에 왔었어요 말해버렸네 어떻게도 말할지 모르겠지만 터널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9를 고속도로에서 일단 이렇게 누르고 바로 병원 가가지고 진단받고 그러니까 제가 트리거가 좀 터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발현됐던 게 그때 굉장히 불안 지수가 너무 높았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터널 지나갈 때 되면 좀 긴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초보 대표다 보니까 집에서도 제가 여유로우면 불안하거든요 대표님 다 그러실 거예요 내가 뭔가 여유로우면 내가 여유로우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왜 여유롭지? 이런 불안이 있거든요 동료들한테 이렇게 제 불안을 또 공유하다 보면 이게 팀의 불안이 되다 보니까 네,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다른 대표님들은 네, 충분히 네, 공감하고 또 이걸 또 얘기하면 또 사실 또 별거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드네. 네, 그래서 모여 있어서 대표님들과 이 얘기들을 하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많이 돼요. 아, 네. 내년 상반기가 출시이고요. 서비스 출시일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제 앱스토어에 몇 월 며칠에 등록되는 그 순간인데 네, 영원히 그 날짜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스타트업 대표들은 서로 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영원히 오늘이 반복됐으면 좋겠다. 네, 그냥.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여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 정말 무섭다. 밤마다 생각나 잠들기 전에 생각나 새벽에도 생각나 울먹거리며 예, 잠이 들 핸드폰에 이 앱을 지우는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서 우리 앱 서비스를 지우는 어떤 꿈을 꿀 때 예, 막 가위 눌린 듯 깨져. 기분이 좋을 때지 꼭 한 번씩 생각나 혼자 잘 지 아까 민지 씨가 처음에 창업하실 때 월요일이 기다려질 만큼 일이 행복하다고 하셨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신 지금 행복하신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도 아직은 네. 월요일이 기다려. 아, 멋져요. 저는 약간 속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월요일이 기다려죠? 그래서 아까 아이고 육아하기 싫어가지고 아직 그냥 진짜 일 때문에, 회사 때문에. 그렇죠. 회사 일 때문에. 느껴져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일요일, 토요일 이런 것도 주말이 없어서 월요일이라고 딱히 그렇게 공휴일도 이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월요일이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네, 그냥
그래, 너무 멋있는 말을 했거든요. 월요일이 기다려진다. 근데 거기서 나가서 주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딱히 그럴 수 없다. 어떠세요? 일하는 지금? 뭔가 좀 더 센 거를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업무보다 더 센 건요, 육아입니다, 육아. 육아 제일 힘들고. 그럼요. 맞아요. 출근하고 싶어요. 주말에. 육아가 진짜 힘들죠. 아까 크루턴 거기는 4번이 7번. 지금 뭐 입사하고 뭐 이런 분 2천 몇백 번, 뭐 3천 번 이렇게 되겠죠. 3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7번, 4번이 7번인 분이 해준 말씀이 있었죠. 네, 맞아요. 실패도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실패라고 너무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또 거치게 된다고. 항상 뭐 다 뻔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많이 들었던 말이고 뻔한 말인데 좀 잘된 분들이 얘기 좀 다르게. 맞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직접 오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더욱 더. 우리 다 하는 얘기죠. 뭐. 근데 10년 후, 뭐 20년 후에는 방송국에서 연락 드렸을 때, 아, 그분은 지금 회장님은 지금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저희 좀 만나 주세요. 뭐 그런 인터뷰 그런 존재가 되게 응원하겠습니다.